첫 번째 맛집 음식을 선택하고 두 번째 맛집으로 고고고! 저를 기다리는 건 바로 해물짬뽕! 오, 이거 분명 제가 1인분 시켰는데 아니 가리비에 새우에 황게 쭈꾸미! 어이구 전복까지 있어요. 오, 전복! 각가지 해산물들이 푸짐하게 들어간 해물짬뽕!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. 짬뽕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원래 짬뽕이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. 일단 홍합을 닦아. 이런 빼는 동안 면에 국물이 다 스며들어. 부지런해야 돼요. 또 너무 늦게 까면 면이 불어. 이제 딱 좋게 면이 살짝 불었어요. 살짝. 그런데 면과 어우러지는 특급 맛초력자가 있습니다. 어머? 아이고 고사리까지. 와 이거 특이하네. 짬뽕에 고사리. 오. 아 고사리와 짬뽕이라. 면하고 고사리하고 또 따로 넣을 줄 알았는데 여보세요 지금 같이 지금 들어가고. 오 짬뽕 먹는데 아삭아삭아삭. 다음 메뉴는 이름하여 한라산 꼬막밥입니다. 여기는 점점 비주얼이 강해져가고 있습니다. 꼬막밥 이런 꼬막밥 보셨습니까? 와 엄청난 양의 꼬막이 지금 꼬막이 여기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에까지. 아이고 아이고 한라산 아이고 꼬막 분출. 아이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제주도 특산품 딱새우. 이 가게가 더 유명한 게 딱새우 회예요. 원래가 자, 꼬막을 듬뿍 올리고 자, 마지막에 새우. 우와 이뻐요 이뻐. 하하하 이런 꼬막밥 보셨습니까? 이건 그냥 밥은 그냥 인테리어고 딱새우와 꼬막의 만남 벌교와 대구의 만남. 와 맛의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와 사장님 아니 떡볶이라고 해서 메뉴가 나왔는데 네네. 이게 어떻게 떡볶이예요? 안에 보면 떡이 다 들어있습니다. 보글보글 끓은 다음에 예. 해물 먼저 드시고 떡으로 입 적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해물 떡볶이입니까? 네 해물 떡볶이입니다. 와우 와우 문어는 역시 국내산 문어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 문어 너무 좋아해요 문어.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그렇지. 떡이랑 문어랑 같이 먹으니까 쫄깃쫄깃. 오, 형.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. 나도 모르게 그만. 유쾌한 사장님과의 즐거운 식사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